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밥상 물가와 방역 패스를 점검하기 위해 이마트 이수점을 방문했다.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장보기에 진심인 편이라고 적었다. 윤 후보의 이마트 방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를 언급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비난한 하루 뒤에 이뤄져 주목받았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트위터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며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. 이에 정 부회장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 전 장관의 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리스펙이란 해시태그를 달아 응수했다. 리스펙은 존경의 의미로 쓰이지만 자신을 공개 저격한 조 전 장관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. 최근 정 부회장은 공산당이 싫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잇따라 올렸다. 그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고 적었다. 인스타그램 측은 해당 글을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란 이유로 삭제했다. 이에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측에 삭제 조치 공지 안내문을 캡처해 올린 뒤 갑자기 삭제됐다.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,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, 멸공이라며 난 공산주의가 싫다고 말했다. 그러자 인스타그램 측은 시스템 오류로 삭제됐다며 정 부회장의 글을 복구 조치했다.